하나 찍어서 포즈를 해서는 귀를 네.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래서는 아무래도 흑이 기분 좋다. 이런 바둑입니다. 자, 그리고는 눈에 가는 자리, 그곳이죠, 바로. 전반적으로 볼 때는 강동정 군단이 1%라도 더 좀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작년에 9.12 이후 세계대회 금메달, 네. 또 이설 구단을 딛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네. 자, 그러나 천여 구단도 만만하게 질 바둑은 아니죠. 자, 자 들여다본 수가, 네, 안전하게 가는 길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흔들기입니다. 네. 오늘 저 장면이 이제 오늘 가장 이 바둑에서 보여드릴 게 많은 장면인데요. 위로 느는 수가 좋습니다. 대개 저 모양이 겁을 내서 아래로 넘어가면 좋지 않습니다. 네. 자, 저 부분이 그 오늘 바둑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행만 묘를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철조를 들이대죠? 네. 자, 안 받을 수 없고. 자, 다음에 한 수가 강동윤 구단의 네, 실력을 보여주는 한 수인데요. 네. 저 모자 씌우는 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함께 실전을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뛰고 나서 102곳을 두었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협공도 너무 당연합니다. 네. 여기서 3-3을 파면은 네, 어떻게 이쪽은 막혀가지고요. 이 모양은 여기가 너무 두터워져서 네. 이건 논외가 되겠습니다. 집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젖혀서 젖히고 늘고 밀었어요. 늘면 또 계속 밀리니까 네. 부전머리를 끊으면 끊어봐라. 네. 섰는데요. 여기서 이런 데를 하나 껴붙인 나가면 괴롭거든요. 굉장히 납작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양이 좀 허술해 보이기는 그러나 하는데 그러나 따는 게 항상 선수기 때문에 네. 공보다 굉장히 튼튼합니다. 네. 이렇게 침착하게 지켰는데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고 싶은데 보통 이쪽으로요? 이렇게 뛰어서 더 응수가 없습니다. 네. 들여다보면 3-3 뭐 뒷맛이 나빠서요. 그래서 늘으면 안 받으면 다음 이거 하나가 너무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한칸 뛰어서 넘는 수와 한칸 뛰는 수를 맛보기를 일단 나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넉점이 상당히 좀. 풍전 동화가 네, 달아나야 되겠죠. 달아났고요. 네, 여기서 미는 수가 급수고요. 네. 그리고 일단 하나 씌워가고. 자, 여기서도 그냥 나오지 않고 먼저 네. 사전 공작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이거 하나 넘어가고요. 네. 안 넘겨주고 치받는 게 기분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나오기 전에 하나 들여다보고. 수준 하나 들여다보고 입고 붙였죠. 그래서 일단 젖혀서 늘고 이 끝자로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자, 기분 같아서는 이곳을 막 나오고 싶은데요. 이쪽에 선수 젖혀두고요. 네. 끊을 때 이어주고, 아. 잡을 때 옥집 만들고 씌워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치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일단은 안정을 시켜놓고요. 네. 그리고 기분 좋게 여기 연결해서 아주 흙이 좋습니다. 네. 중앙을 하나 뛰어나갔고, 안 받고 귀를 또 공격하고. 안 받고 이런 데를 두고 싶은데요. 이쪽을 선제 공격하면 상당히 깝깝하죠. 네. 네. 그래서. 아생연호입니다. 일단 침착 냉정하게 받아두었고요. 그러니까, 네, 안 넣을 수 없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 여기를 뺏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 자, 들여다보고 지금 들여다볼 때 이을 수도 있지만 밀고 나가는 수가 기분 좋은 수죠. 자, 이쪽이 약하다고 보고 있는 네. 거죠. 또 하나 들여다보고 자, 여기서 이제 뭐 침착하게 둔다면 바둑이 좋지가 네. 않나 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 젖혀 넣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승부수를 네. 날렸는데요. 이게 좋습니다. 이 수가 굉장히 좋은 수인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안 좋아요. 보세요.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넘어가는 게 전부가 좋으냐. 자, 뭐 이런 식으로 네. 주나요? 뿌리를 끊고요. 자, 늡니다.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걸 막아서 따고 밀고 지킬 때 이렇게 지켜요. 이거는 흙이 낙이 없습니다. 네. 전혀 괴로워요. 원래 흙집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강동윤 구단이 칼을 뽑았습니다. 위로 넣는 게 좋은 수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젖혀왔는데요. 이때 안 받고 밀어버리는 게 통렬했고요. 네. 여기서 경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붙이는 수가 기가 막힌 맥이 있죠. 네. 네. 그래서 하나 밀었는데요. 이렇게 한 칸 뜨는 수가 좋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모자를 씌워봤어요. 하나 들여다보고요.
이게 낫습니다. 자, 쉬어 왔는데요. 자, 여기서도 이쪽과 저쪽을 올가미를 네. 하자는 얘기예요. 네. 자,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두어서 네. 간단히 처리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이건 이런 교수가 있어요. 참고를 안 하시면 기가 막혀요. 때리면 이쪽은 이쪽으로 해야죠. 찔러서 나올 때 또 따라 나오고. 네. 이건 흙이 많이 닿은 겁니다. 이런 수는 알아둘 만한 수죠. 그래서 자, 그냥 모자라 씌워서 올가미. 터져 나올 때 이쪽과 이쪽을 얼금해야겠다 이런 뜻인데 이걸 네. 모자랄 당해서는 백이 상당히 고전이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천야호의 구단의 승부수가요. 네. 강동윤 구산의 강수에 막혔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수순 이어질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종반을 치닫고 있습니다만 제 장면이 가장 또 묘미 있는 자리예요. 네. 자, 모자를 씌웠습니다. 어떻게 타결할까요? 역시 붙여 나올 수밖에 없죠. 안에서 살 수는 있지만 두 집을 내야 되기 때문에 깝깝합니다. 네. 자, 일단 침착하게 늘어두고요. 붙여갔습니다. 자, 전수에 대책이 없었다는 얘기죠. 저 모양은 이제 맛보기라고 그럽니다. 네. 네. 그쪽을 두게 되니까, 네. 늘고요. 늘어서 중앙에 있는 수와 뿌리를 끊는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천야호의 구단이 그냥 중앙 쪽을 살리는 데 집중을 하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은 끊겨서 아까 승부수 날렸던 곳이 오히려 잡혀 네. 갔죠. 막는 건 기분 좋습니다만 단수로 몰리게 돼서는 붙이고 젖히고 뛴 수가 전부 네. 흙의 수중으로 들어가서는 네, 강동윤 구단의 승리가 보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죠. 흔들기 시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들여다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넘어갈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지금 붙였던 수가 좋았던 수고요. 저기서도 상전이 벽해가 됩니다. 그 흙집같이 보이면 다 뚫리죠. 자, 뚫었습니다. 네. 파도가 한 판을 이겨가는 길은 태산을 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300수까지 두는 동안에 150수씩을 두는데 한 수만 정말 완착만 둬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네. 뭐 인생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뭔가 인생에서도 악수를 두면 돌이킬 수가 없게 되죠. 그렇죠. 완착은 돌이키기가 쉬워도 패착이라든가 네. 대악수를 두게 되면 후유증이 큽니다. 네. 그래서 바둑을 일컬어 인생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둑으로 얘기를 하면 대충 다 통합니다. 젖으로 이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 중앙 쪽을요? 지금 끊는 곳? 네. 뚫리고 보니까 살아는 갑니다만 너무 네 저는 악수를 둬줘야 되고요. 자, 나옵니다. 자, 또 지금은 끊기는 쉽지가 않나요? 그냥 자 입구자가 좋았습니다. 네, 자가의 모양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 자리가 좋았죠.